수홍 곧 50살.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나? 클럽엔 언제부터 빠졌나? 올해로 4년차다. OXX가 뜨면서 윤정수 같은 친구들이 나를 이끌어줬다. 하하. 그전에는 남들처럼 나이트클럽만 알았지, 뭐. 싹싹하고 믿을 만한 웨이터가 부킹을 해주면 좋든 싫든 말도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클럽은 다르다. 일단 음악이 귀를 한껏 때린다. 마치 야생의 현장 학습 같다. 예전엔 플로에서 춤을 춘다는 걸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잘 맞는다. 박수홍을 만난 곳은 서울 상암동 MBC 인근의 한 카페. 마침 방송국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 이 글을 발견하고 몰려들었다. 스타 인기의 척도로 꼽히는 초등학생의 마음까지 훔친 셈이. 4학년 여학생은 박수홍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저씨잖아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나? 결혼이 고민 때도 있었다. 삼형제여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여성에 대한 큰 호기심도 있었다. 그래서 웨딩 사업도 하지 않았나? 청담동 일대에서 고급 호텔 예식도 많이 치러봤다. 보람도 있었지만 그때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봤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무래도 그때 깨진 것 같다. 이상형이 있나? 쾌활하게 밝은 여성. 하지만 먼저 나를 웃기려는 여성은 안 맞는다. 개그맨을 앞에 두고 먼저 웃기려는 여성이 있나? 개그우먼 후배들? 하하. 농담이고. 집안이나 스펙 따위 상관없다. 돈 많이 버는 여자? 부담스럽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서로 위하면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이면 좋겠다. 이제 내 나이 곧 50인데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아쉬워하기 싫다. 순간에 집중하자는 주의다. 박수홍은 데뷔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곤 방송 활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길어봐야 일. 주일 동안 휴가를 보낸 게 전부다. 돈을 벌어야 했다는 그는 우리 삼형제, 아버지 어머니까. 지, 동기부여가 확실했다고 돌이켰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 흔히 반지하라고 하잖아? 거긴 빛이 조금이라. 도 들어오지만 우린 곰팡이가 스며든 지하였다.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신문, 우유. 배달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박스를 트럭에 싣는 일도 오래 했다.
데뷔하고 바로 유명해졌으니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여중생, 여고생들이 박수 쳐줬다고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잖나. 군대 다녀와서 방송사 옮겨다니느라 정말 힘들었다. 그때의 임하용 선배님, 홍록기 같은 동료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막길. 어느 날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퇴출됐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닥치는 대로 했다. 슬럼프를 일로 극복한 셈이다. 나를 높이 올려놓은 것도 내려놓은 것도 사람이다. 언제 도핑 당할지 모르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하하. 현재를 만끽하고 싶다. 10수년 동안 먼저 다가와서 사진 찍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박수홍도 뜨니까 변했다고 하겠다. 아마 놀랄 거다. 인기 얻으면 더 겸손해질 줄 알았을 텐데. 오산이야. 삼국지의 유비가 변방으로 밀렸을 때 마음이 나같을지 모른다면 오버인가? 내 철칙은 거짓말은 하지 말자다. 지금껏 가진 마음가짐대로 조용하게 내일을 하면 되겠지.